오늘은요, 연중 16주간 수요일인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 2절에 대한, 3절에 대한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하고 예수님이 비유의 첫 마디를 그렇게 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소통 방식이 일반적으로 질문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듯이 질문과 대화에 있어서 옳은 것, 또 맞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의견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마차가 가는 데 있어서 말두 마리가 마차를 끌죠. 그러면 말두 마리 중에서 어느 말이 마차를 끄는데 더 힘을 더 썼을까요? 더 마차를 끌게 하는 공운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왼쪽 말입니까? 오른쪽 말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인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경도 그렇고 한국 분들의 이러한 문화 방식에는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가 기쁘다는 이런 정서적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 가치가 복음적 토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자신의 소설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죄는 우리 모두의 원인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모두의 것이면서 동시에 바로 하느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알아차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 차원에서 그럼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 말씀을 볼까요? 농부가 바로 밭에 씨를 뿌리죠.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러면 그씨 나달은 곡물이 되는 거예요. 곡물이 되죠. 저절로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씨 안에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 나달에 있는, 나달은 곡물이 되는데, 어떻게 곡물이 됩니까?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해서 자라는 것이죠.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본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땅과 또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영양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의 영양분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협력하지 않으면 바로 이 씨는, 나달은 발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좋은 곡물을 수확하는 데에서 고우는 누굽니까? 아까 마차가 가는 데 있어 말이 두 마리 말이 끈다면 누가 곡무냐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바로 땅에서 좋은 곡물을 수확하는 데 공훈이 있다면 바로 뭐냐? 공훈을 세운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왜? 본래 농부는 뿌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곡물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물이 좋은 곡물로 수확하는 데 공헌은 둘. 첫 번째는 바로 땅입니다. 땅의 협력 없이는 어려워요.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수해가 난다거나, 땅이, 인삼도 그렇습니다. 인삼도 저도 이제 수년, 25, 26년 전에 금산에는 본당, 금산 본당 신부를 한 3년 했는데, 이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몇해 동안 인삼을 두면, 보통 4년, 5년, 6년 걸리는 게 인삼 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영양분 다 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인삼을 질 수가 없어요. 좀 휴식도 취하고 갈아줘야 되고 딴 데로 가야 되고 또 약한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바로 좋은 곡물을 내게 하는 공운자의 역할이고 또한 공운자는 누굽니까? 바로 농부입니다. 땅과 농부라는 것이죠. 소작 농부. 따라서 곡물이 생산된 것은 땅과 농부가 서로 경작하는데 협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알면서 하느님과 인간도 서로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이고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하늘의 땅에 마리아를 대조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땅은 어머니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느님의 씨앗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하느님의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씨앗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코에다가 당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우리 모두 하느님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하늘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하느님의 땅으로서 하늘의 땅으로서 씨 뿌리는 그러한 농부로서 많은 좋은 곡물들을 맺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하는 희망을 갖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